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 시민선대위가 따로 만들어진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대구 경북도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된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이어서 한국게이츠 해군 노동자들이 사측과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과 대구 경북 독립지사 장병하 선생 작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선대위가 논란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별도의 시민선대위가 구성된다고요?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별개로 가칭 이재명 대구 시민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공개한 선대위에는 개혁성도 참신함도 없다고 보는 시민사회 및 정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초동 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발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 모임에는 홍일학 전 국회의원과 송필경 기본소득대경포럼 대표 등을 비롯해 대구의 개혁적 인사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나도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피켓으로 알려진 26 청년 백명수 씨가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캠프를 지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구와 경북도 뒤늦었지만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요? 네, 대구와 경북도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14일과 17일 각각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구는 2023년부터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경북도는 내년 10월 도입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2014년 7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도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11,141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6%가량 높습니다. 네, 또 지난해 6월 폐업한 한국게이츠 해고 노동자들이 539일 만에 사측과 합의해서 투쟁을 종료한다던데요. 네, 지난 16일 해고 노동자와 모 회사 미국 게이츠 간 대화 자리가 마련됐고 여기에서 양측은 서로의 요구를 절충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최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 지회장 등 노동자들과 미국 게이츠 청산인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쌍방간 제기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달성군 공장 앞과 새로 이 부지를 사들인 대성산업 본사 앞 농성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속노조는 대구시청 앞 천막 농성장은 유지하면서 산업전환 대응협의체 구성을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가 없다면 한국게이츠 사례처럼 또다시 해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독립지사로 여러 활동을 해온 장병하 선생이 작고하셨다고요? 네, 지난 13일 오전 2시 45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장병하 독립지사가 향년 93세로 작고했습니다. 장병하 지사가 작고하면서 생존 독립지사는 15명만 남게 됐고 대구에는 이제 권중혁 지사 한 분만 남았습니다. 1928년 안동에서 태어난 장 지사는 1943년 조선회복연구단 활동을 통해 후방에서 일제를 교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돼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이 되면서 풀려났고 1999년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평소 장 지사는 남북이 하나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